욕망으로 살림살이 하는 것도 힘들었죠. 네. 한반도 경제 위기, 전쟁 위기 힘들었죠. 네. 힘들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누가 주인입니까? 국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국민. 4월 10일은 무슨 날? 심판의 날에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국민을 배반하는 정치인은 어떤 말로를 보게 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여러분. 한반도 역사에 온갖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낸 것은 바로 권력자들이 아니라 민중들, 백성들, 국민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윤석열 정권의 저 무능과 무지함과 무대책, 무책임 때문에 고통 겪지만 이 나라 주인으로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해낼 수 있겠죠. 국민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입이 틀어막히고 귀가 막히고 눈을 가리게 되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옆 사람의 귀로 듣고 박정현의 입으로 말하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물읍시다, 여러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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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위반이라니까 민주당 해주세요, 민주당. 민주당. 여러분, 여러분이 균형추입니다, 균형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영남, 호남, 강원, 제주 다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경기, 인천, 서울 다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대전 참으로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동하는 쪽이 이깁니다. 맞습니다! 여론조사 졌다 이겼다 합니다. 그거 믿지 마십시오. 우리 지지율 높다고 아이고 내가 안 찍어도 뭐 남들이 찍어서 잘 되겠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났다고 아이고 어차피 졌는데 집에 가서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투표는 3명 중에 2명밖에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서 열심히 투표하느냐로 결판이 나는 것이지 여론조사 지지율의 숫자가 더 많은 쪽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행동하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행동하고 주변이 행동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고 한 표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모두 손잡고 함께하면 질선거도 이긴다. 맞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이 언론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진실을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소금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댓글도 열심히 달고 카톡도 열심히 보내고 손가락에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작은 실천을 모아야 역사적 변화도 가능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어떤 역사적 대변혁도 연원을 따져보면 결국 몇 사람이 시작했고 그 몇 사람 중에서는 또 한 사람이 시작했고 그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빗방울이 없으면 강도 없고 바다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빗방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씨앗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출발점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바꾸는 주인이다.